6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동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부정사가 끝났죠? 네, 이번 비디오부터는 동명사. 동명사는 gerund라고 합니다. gerund. 자, 동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우리 이미 준동사 편에서 준동사의 정의를 잘 알고 있죠? 동사가 항상 동사로만 쓰이면 불편하다.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 역할을 시키는데, 부정사의 경우는 부정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세 가지를 다 하지만,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명사 역할만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문장 속에서 동명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거나, 보호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수식어 구에, 다시 말해서 전명구에, 전명구라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반 명사 아니라 이게 동명사가 올 수도 있죠.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전명구가 된 동명사구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명구가 하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럼 전명구는 형용사구도 될수 있고 부사구도 될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여기서도 한정적 명법, 서술적 명법 다 전명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온 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종류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시제에 따라서 단순형, 다시 말해서 ing만 붙인 것. 그다음 완료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having, pp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하고 똑같을 겁니다. 형태는. 그렇죠? 그다음에 특징은 당연히 동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동명사로 바뀌면, 다시 말해서 동사가 절이나 문장의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절이나 문장이었던 것이 더 이상 동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로 바뀌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복문이나 중문이었던 것이 단문으로 되는 문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복문을 단문으로, 단문을 복문으로 바꿀 줄 아는 문장 전환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질은 역시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어를 주격으로 가지고 있지만,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쵸? 의미상의 주어로 이름을 바꾸죠.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이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원칙이 소유격이에요. 그런데 가끔 목적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이 소유격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항상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는지, 만약에 일치하면 단순형,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형을 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똑같아요. 부정사랑 똑같아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뭐 보호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목적어를 데리고 올수 있고 나머지 수식어들을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문을 하나 정도만 들어볼까요? 네, 예문을 하나만 좀 하나 정도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He denies that he ran away. 그 사고 후에 그가 달아났다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절을 복문이잖아요, 그렇죠? 동명사를 사용해서, 왜 동명사를 사용해? 이 경우는 동명사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deny라는 동사가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절이 접속사가 필요 없죠. he와 he가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없애주면 되겠고요. 이게 원래는 his가 될 겁니다. his. 그 다음에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니까, 아, 완료형을 써야 되네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he's having
runaway입니다. After the action 똑같고요. 그랬을 때 he denies. 그랬을 때 이 his가 필요할까요? 여기 he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denies having run away after the accident. 그렇게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복문보다는 이 단문을 일반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개념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문장만 더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좀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거 다 지우려고 그러면은 예. 하나만 더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when it comes, when, always, not whenever라는 구문이 있어요. 뺍시다. 어쨌든 그냥 bring some gifts 이 정도까지만 해요. 자, 그는 그가 올 때는 그는 언제나 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사실은 when, always나 또는 wheneve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whenever로 바꾼다면 whenever he comes 그때는 always가 필요 없어요. He brings some gifts 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not 또는 never without입니다. 예, 거의 동명사표는요. 이렇게 수거처럼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e never comes 여기도 원래는 이제 always 필요 없고요. he's bringing some gifts예요. 그렇죠? 여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His 자 소유격으로 바뀌게 되니까 his가 되겠죠. 동명사 의미상이 주는 소유격. 그다음에 bring을 ing를 붙여야 되고요. 시제는 여기가 지금 현재고 현재니까 단순이에요. 그러니까 bringing some gifts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역시 his와 he가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죠. 그럼 빼서 그냥 he never comes. 그 다음에 without이라는 거는 수고로 알아두시는 거죠. without bringing some gift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일단은 동명사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동명사편에서 이제 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뭐 부정사편에서 마찬가지지만 동사 중에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mind. 그래서 여러분들 ing를 붙여서 외우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mind ing, enjoy ing, give up ing, avoid ing 이거 외에 많습니다만 일단은 4개 정도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고 습관화드리세요. 그래서 요즘 여기 와볼래? 그럼 어떻게 돼? Do you mind coming here? 물론 if를 해도 되죠. Do you mind if you come in here? If you come here 이렇게 되겠죠. 예. 어쨌든 mind ing. 그다음에 너하고 잘 놀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I really enjoyed having a time with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enjoy having입니다. Enjoy to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to를 붙여 외우세요. wish to, hope to, choose to, decide to 이렇게. 약간의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참 외우기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동명사는 과거지향입니다. 과거지향.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정선은 미래지향입니다. 미래지향. 그래서 동사들이 뭘 희망을 앞으로 희망하는 거, 그다음에 선택도 앞으로 뭘 하는 거죠. 결정도 뭘 앞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이 부정사를 많이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